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텔의 종업원이었어요. 근데 모텔에 손님으로 온 사람을 이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한강에 유기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강 하구에서 심하게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은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훼손된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오른팔 부위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문 대조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시신들이 이제 좀 떠오르고 경찰이 이제 탐문 수사를 모텔에 오니까 결국은 이제 자수를 했던 사건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닷새 만에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38살 장대모. 근데 왜 손님을 살해했는지 그 경위를 들어보니까 이건 이제 장대호의 주장인데 손님이 왔는데 반말을 하고 모텔비를 깎으려고 하고 숙박비가 선불인데 뭐 내지 않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피해자의 고압적인 태도에 본인이 상당한 어떤 모멸감,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살해의 경위로 이야기를 했어요. 잠이 들면 죽일 거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였다면서요? 실제로 장대호와 그 피해자가 대면한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는데 피해자는 모텔 방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본인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지, 죽여야지. 근데 피해자가 깨어있을 때는 본인이 어떤 대응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저 사람이 잠들기를 기다려서 저 사람이 잠들면 죽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아예 그 굉장히 그래, 중요한 예, 부분인데 예. 장대호가 계속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게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저 사람이 무방비 상태일 때나 그러니까 뭐 잠들었을 때나 뒤를 보이고 있을 때나 이런 때에 자신이 그거를 공격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피해자가 방으로 이제 가서 피해자가 잡는 걸 확인하고 방 안에 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발성이 있는 뭐 예를 들어 욱하는 거라 이거였다면 그게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인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잔인한 사건이었던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카메라 앞에 비쳤던 장대호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기자가 피해자한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장대호가 다음 생에 너 그러면 또 나한테 또 죽어 라는 말을 이제 카메라에 대고 서슴없이 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때 대응합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입니다. 한 말씀 하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피해자가 먼저 자기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미안하지 않다.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만약에 사형을 안 받기 위해서 반성이나 뉘우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차라리 사형을 받겠다. 라는 태도로 이거 갔었죠. 유족 측을 빤히 쳐다보고 윙크를 하고 미소까지 보였습니다.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온 장 씨는 또다시 취재진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이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나서 장대호가 항소를 했어요. 네, 항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나는 자수를 했는데 왜 그건 참작이 안 되냐. 네. 그리고 사실 나는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해서 정당방위인데 왜 이런 건 인정이 안 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참작 사유나 형량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결국 이제 또 항소를 하고. 자수 감경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되게 자수할 때 그 감경을 해주는 이유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서 그렇죠. 하는 게 자수인데 뉘우치는 건 하나도 없이 호의망이 좁혀져 와서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자수 감경을 받으려고 자수를 한다는 거는
그것이 읽혀지면 판사들도 그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자수감경 취지 자체에 반하는 거죠. 제도. 제가 사실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건 자체보다 사람들의 태도인데 되게 놀랍게도 장대호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장대호를 의인 혹은 코리안 조커라고 이제 부르면서 장대호를 영웅시하는 온라인상에 일부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장대호가 그 살인을 저지른 그 동기에 대해서 공감을 보내면서 아 뭔가 장대호가 그럴만했다라는 식의 어떤 동조를 하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살인 사건이 그렇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살인범의 이야기로만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장대호가 범행을 저지른 날 전후의 CCTV 영상을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대호가 약 10일분량을 통째로 지운 걸로 파악했고 다음 날 새벽 장대호는 자수했습니다. 문제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인터넷에서 그치질 않고 추종하는 어떤 세력들이 장대호의 옥중 서신, 장대호의 회고록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터넷에 유포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장대호가 서울구치소에서 쓴 26페이지 분량의 자필 편지입니다. 범행 수법과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여했지만 전범 국가라 부르지 않는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자기 버전의 어떤 범죄에 대한 얘기를 그 퍼뜨리고 싶어한 또 실제로 그거를 이제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 되게 위험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과거의 다른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범죄 행각에 대해서 뭐 책을 쓴다거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영학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자서전을 집필 중이다. 자서전 제목이 나는 살인범이다.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알려져서 사실 굉장히 공분을 샀고 과거에 이제 강호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범죄 내용을 책으로 써서 인셀 아들들한테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전혀 반성이라는 건 정말 없구나 없고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근데 결국 뭐 이런 시도들이 단순히 추종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모방 범죄 이런 범죄자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이 한 행동을 따라하고 싶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거를 하면 내 인생에 여러 가지로 손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저지르는 거 보면은 왜 그러니까 이게 범죄학에서도 사람들이 범죄를 왜 저지르느냐도 설명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그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유대관계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내 가족한테 미칠 영향 그렇죠. 내 주변이나 직장이나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고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세상과의 끈이 약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유대관계나 이런 것도 약 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잃을 게 없다. 이게 사실 범죄자들한테 굉장히 그 핵심적인 사고예요. 이런 사고와 함께 지금 특히 온라인에서 만연한 사고가 거대 자기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거대 자기 환상. 그게 현실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이나 이런 걸 굉장히 미약한데 온라인에서는 마치 내가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갖는 거죠. 사실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장대호 같은 경우에도 현실 상황과는 달리 사실 온라인 활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신상 공개가 되니까 장대호의 이제 과거 행적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중에서 장대호가 인터넷에 올렸던 게시글이나 댓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그동안 장대호는 온라인에 섬뜩한 내용의 글들을 여러 건 올렸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잔혹한 묘사까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폭력
사람에 대한 태도가 과거부터 일관적인 게 좀 보였던 게 2007년에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을 올린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무조건 싸워라, 반드시 싸워라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싸우는 방법을 거기 가르쳐줬는데 의자의 모서리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그다음에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뭐 박치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어른들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최대한 불쌍하게 울먹거리면서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일, 뭐 힘들었던 일 이런 거를 최대한 그런 식의 이제 조언을 줬던 거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가 사실 2007년에도 좀 엿보였던 거고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대우가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봤구나. 그리고 본인은 실제로는 이렇게 못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가르쳐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들의 낱낱을 보면 전혀 롤모델적인 면은 없다라는 거. 그렇죠. 너무 비겁하고 추잡하고. 예. 예. 실제로는 결국 범죄자들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 이틀간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살인 용의자는 올해 34살의 유영철입니다. 저번에 이제 천안에서 정남규가 쓴 편지를 봤었잖아요. 유영철도 사실은 기자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본인의 마음의 고향이 제주도 모슬포라는 얘기가 나요. 자기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이제 제주도 모슬포에 비유를 하고 그것과 대비되는 게 서울의 어두움이란 표현을 편지에 쓰거든요. 순수했던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자가 된 그 원인을 그러니까 세상 탓을 서울의 어두움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정남규의 편지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세상 탓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교묘해서 편지를 써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시와 노래를 읊으면서 어린 시절 습작 노트를 쓸 정도로 순수했던 내가 제주도 모슬포가 마음의 고향이에요. 사실 본인 고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형 선고를 받은 순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십자가를 꺾었대요. 그러면서 신이 나를 버렸다고. 그것도 약간 와, 네. 반응 자체가 뭐 그때부터 그냥 사회 탓이고 신 탓이고 다 그런 거네요. 그 제가 논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유영철을 가장 잘 표현하면 너무 크게 불어버린 풍선 같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약한 충격에도 터지잖아요. 풍선이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현학적인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식의 그 사실 범행 내용이나 이런 게 정남규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영철의 범행을 보면 2003년까지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그때는 어떤 사건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데 강간인데 미성년자 강간 또 거기다가 또 그걸 또 부인이 알게 돼서 소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아요. 근데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부인한테서 이혼 통보를 받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 신이 나를 버렸다 이래서 연쇄살인을 계획한 게 교도소 안에서